그 다음에 fx 플러스 1 몫은 q1 합시다. 여기에서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2를 대입하면 f의 2는 요거 없어지고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적어야 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요 3이죠. 2를 대입하면 f3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의 마이너스 1은 요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죠.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5 QX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. QX를 몰라서 QX를 AXB라고 잠시 두어볼게요. 얘만 알면 어떻게 될것 같은데. 그래서 요 힌트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. F3은 마이너스 1인데 이번에는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. 요게 3 대입에 하니까 9 빼기 3, 7 되고, 그 다음에 3 대입했으니까 3A 더하기 B 되고, 3 대입하니까 18 마이너스 8 되고, 그 다음 여기 힌트 바로 이어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, 1, 1, 3 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되고 이거 연립해서 AB 찾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. 그렇죠? 그래서 이거 연립하는 과정을 생략할게요. 연립하게 되면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5가 돼요. 그래서 QX는 EX-5 FX를 QX로 나눈 나머지가 얘로 나눈 나머지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F에다가 2분의 5를 넣으세요라는 개념과 같아요. 그래서 요 QX가 EX-5가 되는 형태면 2분의 5 대입하면 얘는 0 되잖아. 여기만 대입을 하면 되는 거잖아. 그렇죠? 그래서 F의 2분의 5는 여기가 0될 거니까 여기다 대입합시다.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5 더하기 10 해서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